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코딩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코딩을 살펴봅니다. 우선 파일을 하나 여세요. PHP 파일을 하나 여시고 이름은 뭐 멋있게 하나 적으세요. 뭐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적으세요. 멋있는 이름을 하나 적으세요. 예,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이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HP는 이렇게 생긴 이상한 기호로 시작해서 이상한 기호로 끝나야지만 PHP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HTML 문서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HTML 문서를 작성할 때 HTML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코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짜증나겠죠.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깥쪽에다가 그냥 HTML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직접 이렇게 PHP 코드로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점이 PHP가 거대한 성공을 이룬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른 언어들은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됐어요. 직접 PHP 문법에 따라서 HTML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점이 PHP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줬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바 진영에서 PHP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게 JSP,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이제는 PHP와 같은 형식의 기능들을 다 지원합니다. 예. 다른 언어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됩니다.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자, 어쨌든 PHP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변수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A는 1이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요거는 여기 있는 A라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대입.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변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variable. 변수만 기억하세요. variable은 기억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뭐 상수라고 해요. 상수. 자, 얘가 상수인 이유는 이 말이 안 되죠? 그쵸? 1이 3이 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바뀌지 않는 수, 바뀌지 않는 값이란 뜻에서 상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상은 항상 상자를 써요. 근데 상수라고 하는 개념은 모르셔도 돼요. 예. 지금 단계에서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뭐죠? 1이죠. 자, A는 2라고 하면 A라는 변수의 값은 2가 되죠.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변수는 값이 바뀔 수 있다. 요게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 1이라고 하는 요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얘는 뭐예요? 상수인데 이 상수의 데이터 형식이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입니다. 그리고 PHP에서는 그냥 숫자는 숫자예요. 네, 여러분들 자바 배워보시면 숫자가 7개인가 8개인가 7개인가 6개인가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예, 엄청 어려워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심지어 제가 자바 수업 만들고 있잖아요. 그 자바 수업에서조차도 프로그래밍 처음 하실 때는 자바 말고 다른 걸로 공부하시고 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PHP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쉬운 언어들 많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식을 쓰는 이유는 뭐 그만큼 좋은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숫자는, 요거는 숫자. 숫자는 1, 2, 3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숫자인데, 자, 제가 왜 숫자를 누구나 보면 숫자라고 알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문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는 1, B는 2.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제가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저처럼 되나요? 3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PHP에서는 달러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얘는 변수라는 기호입니다. 여러 언어들이 앞에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변수 앞에. 그 PHP만은 아니고 뭐 몇몇 계열의 언어들의 특성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도 3이 출력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저랑 같나요? 예. 이게 별로 좋은 예제가 아니었어요. 자, 테스트. 자, 두 개 이렇게 하면은, 자, 문자 앞에, 자, 문자 앞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고 따옴표로 이렇게 닫아주면 이 따옴표 시작되는 구간과 따옴표가 끝나는 이 구간 사이에 있는 이 정보는 문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 0이 나와요. 예.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와 테스트라는 문자를 결합해서 테스트 뒤에 테스트가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0이 나왔습니다. 예, 그건 PHP가 여기 있는 이 정보가 문자인데 문자를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를 다른 형태로 변환해줬어요. 예. 숫자의 형태를 변환해줘서 아마 0 더하기 0이 돼서 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예, 지금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제가 계속 안 좋은 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을 붙이면 됩니다. 점을 붙이고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는 테스트와 테스트가 나란히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PHP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갖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자와 문자를 결합해주는 연산자입니다. 문자와 문자를. 자, 그래서 숫자와 숫자를 더할 때는 더하기를 쓰시고 문자와 문자를 더할 때는 이게 아니라 점을 쓰셔야 됩니다. 점.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11이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인데 얘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 1은 문자가 됩니다. 즉, 1이라는 문자와 1이라는 문자를 더해줬기 때문에 11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숫자는 숫자를 그냥 쓰는 게 숫자입니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문자는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구간이 문자가 돼요. 심지어 이 따옴표 안에 숫자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옴표로 묶여 있다면 걔는 문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짚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숫자랑 문자라는 데이터 형식을 알았고 그 데이터 형식을 변수에다가 담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뭔지 또 데이터 형식이 뭔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다시 변수로 살짝 돌아와서 우리가 왜 변수를 쓰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 변수를 쓰나?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뭐겠어요? 1이죠. 결과는 1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A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면 결과는 뭐겠어요? 자, 여기에는 현재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이죠? 그럼 얘가 1로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1이죠? 얘는 뭐죠? 2죠? 그럼 얘가 1로 들어가죠? 그럼 얘는 뭐예요? 2죠? 그럼 얘는 뭐예요? 2죠? 그럼 출력은 뭐겠어요? 2가 됩니다. 자, 그럼 2가 되는 거죠. 자.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죠? 뭐든 되겠죠?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이 됩니다. 뭐 대충 아시겠죠? 이거 굳이 세볼 필요 없어요. 예, 세지 마세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변수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요 A 있죠? 우리가 변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만 바꿔주면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예, 얘가 왜 빨간색으로 표시될까요? 불안하게. 이 밑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위에 있는 변수에 적혀 있는 숫자만 우리가 살짝 바꿔주면 밑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과를,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변수를 쓴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변수를 쓰는 이유는 사실 뭐 메모리와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뭐랄까요?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계산기와 구분되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예,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요 로직이 뭐이 정도면 우리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겠죠. 내용을. 여기에 A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뭐 직접 1을 넣다가 뭐 5로 바꿔야 되면 얘를 싹 지우고 5로 바꾸고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로직이 만 줄짜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없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렇다면 바꾸는 거는 점점점 불가능해질 겁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그걸 바꾸는 사람을 되게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코드를 고치지 않고, 걔가 동작하는 방법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래밍을
AI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는 이 뒤에서 배우게 될 문법적인 요소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이를테면 중복을 제거하는 거죠. 중복을 제거. 또는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고. 자, 여기서 얘기한 유지보수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얘만 바꿔주면 밑에 있는 게 자동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아셨죠? 뭐 변수는 뭐 어렵지 않은데 변수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원리들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싹 지웠습니다. 자, 변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할 거냐면 변수. 그 다음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자, 엑스셀이나 터미널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좀 쉽게 이 프로그래밍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PHP-A라고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명령어를 입력하는 걸 통해서 PHP를 여기서 바로 실행해 볼수 있어요. 파일에 저장하고 열어보고, 저장하고 열어보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A는 2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echo A 하면은 20이 출력이 되죠. A는 30 하면 echo A 하면 30이 출력이 됩니다. 또1 더하기 1 echo 1 더하기 1은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하시죠. 프린트라고 하는 거 괄호 안에다가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2라고 출력이 됩니다. 에코가 왜 에러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 PHP나 프로그래밍 언어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곱하기를 하고 싶다. 2 곱하기 2를 하고 싶으면 중간에다가 숫자 8 위에 있는 별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프로그래밍에서 곱하기를 의미해요. 예, 너무 당연한가요? 만약에 나누기를 하고 싶다. 나누기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4 나누기 2는 2. 뭐 빼기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기호가 달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PHP에서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 방법은 어떤 언어건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사칙 연산을 하는 요런 것들은 인류가 컴퓨터를 만든 이유였어요. 사실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인류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더하기에서 출발하고 컴퓨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산들을 다 더하기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계산기까지 온 거고, 이제 계산기를 넘어서야죠. 변수도 물론 계산기를 넘어선 거지만.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예.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거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조건문과 반복문을 듭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짱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조건문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반복문이 좀 섭섭해할 것 같고, 둘이 거의 쌍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은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대단한 걸 만든다고 해도 그냥 기본되는 연장이에요. 기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걔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객체지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얘 없으면 걔는 끝이에요. 예, 걔 없어도 얘는 돼요. 아셨죠? 자, 조건문과 반복문. 자, 따라해 봅시다. 파일을 열고요. 멋진 이름으로 만드신 파일에다가 if라고 써주세요. if.
자, if는 영어로 뭐죠? 만약에, 가정법인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문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게 조건문인데요. 자, if,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else,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이 골격입니다. 골격. 이게 조건문의 문법이에요. 조건문의 문법. 자, 요게 이제 조건문의 문법인데, if가 등장하면 PHP 엔진은 요걸 딱 보고, 아, 이제 조건문 나오겠구나. 이렇게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f 뒤에 괄호가 나와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의 값만이 올수 있어요. 어떠한 값도 올수 없습니다. 두 가지의 값이 올수 있는데,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입니다. true는 한국어로 참이고, false는 한국어로 거짓, 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참이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어떤 모종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걔가 false면 else 뒤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 사항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참이 오면 여기 있는 게 실행되고, 폴스가 오면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true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echo 참, 아니 그냥 true라고 할게요. t라고 할게요. t. 이렇게 했는데 작은 따옴표 있었죠? 똑같습니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고,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닫아줘야 되는 거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는 t가 나오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일단 보세요. 자, 여기 들어온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값을 false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F가 나옵니다. 자, 해보세요. 됐나요? 자, 질문 있나요? 예. 요거는 사실 쌍따옴표와 큰따옴표의 차이가 뭐냐고 질문하신 건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PHP는 사실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 맥락에서는 일단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예. 나중에 차차로 알게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거는 제가 곧 설명드릴게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책은 받으셨으니까.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이 소리가, 띵 소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자, 여기 있는 이 else는 없을 수도 있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참인 경우에만 체크하는 거예요. 참인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결과는 뭘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 그렇겠어요? 폴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밑에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else 뒤에는
if 뒤에는 else if가 또올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요거는.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는 효용이 제로예요, 제로.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게 조건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조건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if 뒤에 false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코드는 100만 년이 지나도 이 true 구간에 있는 이 t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실행될 리가 없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문이 무엇인가를 이 보여드리기 위한 데모에 불과하고 이거 자체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코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용이 드러나냐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효용이 나타납니다. 자, 1과 2가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제가 입력한 거는. 요게 제가 입력한 equal은 뭐냐면 equal은 좌항과 우항이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도 equal을 썼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equal은 뭐예요? equal이 하나였습니다.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줄때 equal을 하나만 썼죠? 자, 그거는 대입연산자예요. 근데 지금 equal이 두 개인 것은 뭐냐면 비교연산자입니다. 동등 비교연산자. 좌항과 우항이 같으냐? 자, 그러면 어때요? 1과 2가 같아요? 다르죠? 다르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 그쵸? 저거는 참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구간은 폴스가 되는 겁니다. 폴스. 폴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것은 뭐를 출력하겠어요? F를 출력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요 값을 1로 바꾸면 t가 출력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효용은 드러나진 않고 있어요. 이제 변수가 결합되면 효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제거하고 자, 여기에다가 제가 resul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담습니다. result. 그리고 여기에다가 result는 1은 2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아, 잘못 쓰지 않았네요. 자, 여기에 결과는 F가 되죠?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의 결과는 지금 뭐예요? 폴스잖아요. 그럼 이 폴스가 리졸트로 들어갔죠? 리졸트는 1로 들어오죠? 여기 있는 리졸트의 값은 폴스죠? 그러면 누가 실행이 되겠어요? SD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조건문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조건문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일종의 제품이 된 거예요. 쟤는 우리가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 걸 통해서 예,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할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멋있는 예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자, 모든 프로그램은, 자,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입력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출력이에요.
자, 이 컴퓨터가 있어요. 제 노트북이 있는데, 제 노트북에서 입력의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키보드, 마우스, 또는 제 카메라. 이런 것도 입력의 역할을 하죠. 자, 출력의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제 모니터, 스피커, 또는 이 카메라 옆에 붙어 있는 LED. 카메라가 켜지면 불이 켜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출력의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의 어떤 상태를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다 출력이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PC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저한테 지금 여러분, 제 몸의 기관 중에 눈은 입력을 담당하죠. 귀도 그렇고, 오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입력을 담당합니다. 그 제가 하는 몸짓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출력이죠. 그리고 이런 출력들은 대체로 입력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이 나오죠. 예. 사람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하면 떠오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뭐죠? 우리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까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웹 애플리케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은 역시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웹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인데, 어떻게 입력 값을 받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URL이 너무 길어요. 이 URL 뒤에다가 입력 값을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뭐예요? 멋진 이름이죠? 멋진 이름 애플리케이션에게 우리가 입력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입력, 우리가 입력을 줬을 때그 입력 결과를 멋진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맥락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입력 값에 따라서 적당한 출력 값을 뱉어내는 것이 저 멋진 이름 애플리케이션에,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해야 될 임무라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멋진 이름 애플리케이션이 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 웹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인 거죠. 그리고 입력이라는 것은 대체로 데이터예요. 1을 줄 수도 있고, 2를 줄수 있고, 사람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이 nicename.php라는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해 줄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뒤에다가 물음표 A 간단하게는 1 엔터 이렇게 하면 예,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nicename.php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게 우리는 A라고 하는 이름으로 1이라는 값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nicename 애플리케이션은 이 값을 받아서 그 값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떤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물음표 있죠? 이 물음표는 요거는 표준 안에 정의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URL이 끝나는 지점에다가 물음표를 주게 되면 물음표 뒤에 나오는 부분은 입력값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icename.php는 물음표 뒤에 있는 이 값을 입력값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다시 관심사가 이동해야 될건 어떤 거냐면 nicename.php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도대체 프로그래밍 쪽으로 어떻게 A는 1이라는 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실습은 일단은 물음표는 A는 1이라는
1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하는 것까지 일단 해보세요. 벌써 했죠? 빠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 입력된 값들을 요 화면 여기에다가 출력하는 예제를 nicename.php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echo 따라하세요. echo 달러 언더바 get 그리고 a 이렇게 해줘보세요. 자,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1이 나왔네요. 제가 요 A는 1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이렇게 하니까 요게 1로 출력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nicename.php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1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걸 우리가 한 겁니다. 아셨죠? 예, 멋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아니지, 더하기 1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2가 나오죠? 이제 입력값에 따라서 다른 출력값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프로그램 다워졌죠? 예. 이게 입력값에 따라서 다른 출력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이 입력값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입력값을 지금 몇개 받았어요? 몇개 받았어요? 하나. 네, 하나 받았으면 하나. 근데 입력값을 복수로 받고 싶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 입력값을 받고 싶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되어 있는 규칙이 있어요. 자, 이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제가 이 기능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써보려고 했더니 제가 잘 못하네요. 죄송해요. 자, 브라우저를 껐어요, 심지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복수의 값을 전달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앰퍼센드를 붙입니다. 앰퍼센드는 숫자 7 위에 있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B는 2라고 치면 자, 이 부분에 의해서 nicename.php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A는 1, B는 2라는 값이 전달이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전달했죠? 그러면 전달된 그두 개의 값을 더하기를 하는 그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저중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는 게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참으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렇게 하면 입력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예,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시는 과정에서 100% 모든 문법적인 요소를 다 알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개발자들도 맨날 쓰는 기능 중에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블랙박스 처리되어 있는 안에 구현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천지. 예. 그래서 해보면 결과가 뭐예요? 3이 나오죠? 여기 있는 값을 바꿔보세요. 각자. 그럼 바꾸는 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전혀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입력값만 바꾸는 걸 통해서 PHP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출력되고 있죠. 바로 이게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계산기와 다른 점이에요. 계산기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마다 직접 계속 입력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고정. 그리고 우리는 입력값을 바꾸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변수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러 코드들을 바꾸지 않고 제일 위에 있는 변수의 할당된 값만 바꾸는 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예. 근데 나중에 두고두고 코드를 작성하실 때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성이 안 차요. 아니, 사용자한테 그러면 뒤에다 물음표 붙여가지고 뭐 로그인할 때뭐 닉네임 쓰고 이렇게 하라고 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속으로 막 컴플레인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직접적으로 컴플레인 하시기 전에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HTML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폼. 폼이라는 건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시고 좀 피곤하신 분은 좀 주무시고, 물론 쉬는 시간 되니까 잠이 깨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쉬세요. 10분만 쉽시다.